임성규 선수와 김병우 선수의 웰백 PBA 챔피언십 준결승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1세트 임성균 선수의 선공입니다. 자, 정말 연습이 많이 돼 있는 배치일 텐데도 불구하고 3쿠션에서 4쿠션으로 오는 라인을 한 번 더 집어봤죠.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세트 초구 공격 5쿠션으로 보지 않은 방법이라는 이 직접 보는 방법의 의미는 일단 맞추고 보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포지션 플레이에 어떤 컨트롤 하려다가 실수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 거죠. 네. 또 초반이기 때문에 테이블의 상태를 또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요. 자, 부드럽게 밀려 들어가야 됩니다. 회전력으로. 와. 연속 득점만 들어갑니다. 네, 잘 풀었어요. 자, 잘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기울기긴 하지만 내 큐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만 유지해주고 힘만 좀 빼준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밀림을 만들 수 있던 바깥 돌리기죠. 자, 2점짜리 노리는 게 지금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노란 공 걸어치기. 네. 자, 일단 두껍게만 걸리면 돼요. 원백크 걸어치기. 자. 초반부터 무섭게 득점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네, 시작이 좋네요. 네, PBA 영스타. 진짜 임성균 선수 하면은 젊은 패기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젊은 패기 있는 선수들이 또 이렇게 감정 기복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감정 조절도 참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성세대 선수들과 경기를 임할 때도 보면은 절대 주눅 드는 거 없어요. 네. 자, 얇게 비껴치고 짧게 공략합니다. 맞지 않으면서 1이닝 4점 임성균입니다. 자, 지금보다 훨씬 더 얇은 두께로 코너 깊게 들어가야지만 조금 더 짧은 각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관중으로 오신 분들도 응원을 조금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네, 힘을 아끼죠. 풀세트 갈 걸 대비해서 힘 조절해야 됩니다. 키스가 방해합니다. 김성균 화이팅! 뭔가 관중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세트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플레이가 어느 정도 빠른 시간에 이 느낌을 찾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임성균 선수는 4개의 득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팔을 풀었다고 볼 수 있고, 김병우 선수는 너무 어려운 공을 만났기 때문에 아직 팔 풀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 슬쩍 잘 끌어놓은 바깥 돌리기예요. 회전이 살아있습니다. 5대0. 자, 이렇게 살짝 끌어놔야지만 원쿠션에서 튀어오르는 현상을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공의 속도 조절이 너무 좋았던 득점이에요. 자, 조금 까다로운 옆돌리기인데. 네. 슬쩍 타격해주면 됩니다. 슬쩍 타격? 좋아요. 와, 좋네요. 임성균 선수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자, 기선제압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왼쪽 회전을 선택을 하고 찍어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타격이 너무 강하면 원쿠션 이후에 옆으로 너무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내공의 힘 조절을 이룬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옆돌기. 자, 키스가. 자, 여기서 키스가 발생한 이유는 임성균 선수가 맞추려던 두께보다 두꺼워서 그래요. 자, 원쿠션 이후에 내공이 약간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 현상은 약간의 그 두꺼움이 저런 현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도 2이닝 현재 6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임성규 선수입니다. 아, 두께 실수. 어, 만나나요? 갑니다. 오! 자,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행운으로 첫 득점. 지금 이번 득점 실패했더라면 임성균 선수가 또 몇 점을 치고 달려 나갈지 몰라요. 맞습니다. 자, 당구에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이 행운의 득점만큼 맛있는 맛은 없죠. 쫙 붙는 맛입니다. 네. 상대에게는 굉장히 쓰라린 맛이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비껴치기 득점률 굉장히 괜찮아요. 진행 좋습니다. 자, 내공과 일목적구가 거의 수직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주면 짧아져요. 그래서 회전을 억제한 비껴치기예요. 김보미 선수가 왜 모자를 쓰고 왔을까요? 뭔가 표정 관리를 좀 하기 위함이 아닐까. 네, 그것도 있겠고. 예. 마지막에 눈물을 보일까, 눈물을 감추기 위한 모자가 아닐까요? 예. 김병우 선수가 우승할 때 뭐 정말 뭐 팬들 뭐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맞아요.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적시절묘의 행운의 득점이 나와주면서 점수를 계속 좁히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이 끌리면 짧아지기 때문에 내 스트로크를 살짝 끊어주면서 그 끌림을 조절했어요. 자, 잘 파고 들어가죠. 좋아요. 4연속 득점. 자, 자신감이 붙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자, 자신감이 있다면 얇은 두께 직접 갈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짧게 가야 합니다. 네. 자, 자신감 붙었어요. 좋네요. 순식간에 한 점차까지 점수 따라붙습니다. 자, 임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6대 0, 근데 6대 5로 쫓아온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행운의 득점이었다는 게 조금 불편할 뿐이죠. 원뱅크예요.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자, 일단 공간이 좁기 때문에 넣어치기만 한다면 무조건 흰 공 쪽으로 짧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을 하는 거는 빨간 공의 움직임 속에서 내 공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좀 위험 요소가 있어요. 네. 간에 위험 요소가 있는 원뱅크. 자, 그래서 방향을 바꿨네요. 바깥 돌리기. 자, 1점에 집중했습니다. 6대 동점을 만드는 김병호. 자, 이런 상황에 그걸 참는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자, 공간이 적당히 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흰 공 근처로 가긴 갑니다. 네. 넣어치기가 말이죠. 그런데 시간을 더 벌고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구력이고 노련함입니다. 네. 욕심내지 않으면서 6대6 동점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뱅크샷 기회. 네, 두 개짜리 포기했더니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확률 굉장히 높아요. 또 이 경기가 또 묘하게 흐릅니다. 네, 너무 아깝네요. 예. 아, 왜 힘을 뺐을까요? 만약에 이 뱅크샷까지 따닥하고 들어갔다면 정말 분위기는 김병호 선수 쪽으로 기울을 수 있었을 텐데. 네. 다시 지금 저울이 팽팽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힘을 뺀 이유는 다음 공 배치를 읽어냈기 때문에 힘을 뺀 건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의미였죠. 강한 타격으로 대회전. 자, 씩씩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네. 임상균 선수 다시 도망갑니다. 자, 일단 가장 길게 만들기 위해서 원쿠션 지점은 좋았고 회전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짧아지기 때문에 회전을 오른쪽 완팁 정도로 억제한 당점을 사용했어요. 자,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 패기를 보여줍니다. 네. 자, 예민한 두께입니다. 얇게. 이렇게 좋습니다. 자, 본인이 원했던 두께를 맞췄는데 본인이 느끼고 있는 분리각보다는 조금 더 크게 생겼다는 느낌을 감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죠. 네, 그렇죠. 자, 세트당 한 번씩 선수는 공을 이렇게 완벽히 닦아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란 공을 오른쪽으로 끌어서 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바깥 돌리기예요. 약간의 브릿지가 불편한 자세입니다. 아, 덜 끌렸죠. 네. 김병호 화이팅! 자, 하단 당점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자, 하단이 들어갔어도 내 큐가 이렇게 세워지면은 하단에 끌리는 그 끌리는 양이 좀 빼앗기거든요. 네. 왼쪽으로 찍히는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껴치기가 딱 걸려 있는 라인입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저런 걸 많이 알아요. 뭐 숫자적인 시스템도 많이 쓰지만 충분히 많은 회전력을 이용을 했을 때 이목적구가 그 라인에 어느 정도 걸려 있는지 이런 기준들을 정말 많이 알고 느끼고 있죠. 괜찮죠? 그러면서 득점 만듭니다. 다시 8-8 동점. 김윤 선수도 와 있네요. 네. 그리고 김윤리 선수도 있고 네. 또 김보미 선수 옆에는 또 최지민 선수도 보이고 네. 선수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네. 저 선수들이 임성윤 선수하고도 친하고요. 네.
자, 세트 초반에 시원시원하게 두 선수가 플레이했다면 지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자,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아. 자, 원쿠션에서 마이너스 역회전이 좀 많이 잡힌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회전을 사용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두께 실수를 범한 겁니다. 네. 지금보다 더 얇게 노렸던 거예요. 머리 아프죠? 아직 머리 아프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직 6세트나 더 남았는데. 비켜치기 더블 쿠션. 올라가면서 각도. 아, 맞지 않습니다. 자, 일단 두께 당점 힘 배합 깔끔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빠지는 거 정말 어쩔 수 없죠. 자, 뒤에 있는 빨간 공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자, 일단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어려운 배치를 만나면서 좀 잠시 쉬어가는 그런 휴게소 느낌이에요. 자, 이러다 또 터집니다. 맞습니다. 네, 또 악셀 밟아야죠. 아직 1세트고요. 여전히 스코어는 8대 8 동점입니다. 자, 당구가 참 재밌는 거예요. 맨날 공이 잘 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쓸 때도 있고 아무리 어렵게 서도 또 잘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쉬어가는 중이에요. 자, 아주 조금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코너 깊게 들어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이런 형태 비껴치기 김병우 선수 주특기예요. 빨간 공 왼쪽 단장 단으로 가는 비껴치기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배운 적 있거든요. 오. 네.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 저한테는 이렇게 안 알려졌는데. 주특기인데. 그렇죠. 예. 원쿠션에 이 들어가는 입사 각에 따른 당점 선택과 힘 배합을 정말 잘 사용해요. 그때 정말 이 공을 배울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연습장에서 열이면 열 다 들어가더라도 네. 이 경기장에서의 이 한 끗 차이 때문에 이렇게 미스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임성규 선수의 패기가 지금 김병우 선수를 살짝 흔들고 있죠. 네. 자, 일단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씩씩한 거 하나만큼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자, 내 공이 멀리서 가는 걸어치기이기 때문에 절대 천천히 갈 수가 없어요. 자, 빠르게 가는 걸어치기. 약간 두께가 얇게 맞은 게 아쉽죠. 김병우 선수가 얼른 일어나서 기지개를 좀 폈습니다. 자, 기본 배치 왔습니다. 네. 키스 잘 뺐고요. 좋습니다. 놓치지 않네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여줄 때 김병우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자, 옆돌리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께가 살짝 부담스러워요.
자, 뭔가 지금 심리적으로 흔들림이 좀 생겼습니다. 뭐 어떤 것으로부터 좀 기인됐을까요? 일단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공이 약간 까다롭게 생겼을 때 그때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네. 자, 앞서 전전 이닝에 김병우 선수가 역회전 비껴치기를 두께 실수를 한번 범했잖아요. 자, 그 뒤로 흔들림이 생긴 거죠. 공타에 그치고는 임성규 선수. 자, 지금도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약간 두껍게 밀고 들어가는 그런 옆돌리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빨간 공 옆에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그러면서 김병우 선수에게도 또 한 번 어려운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 연속 심리적인 요인을 살짝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 뱅크 노렸네요. 자, 뭐 거의 뭐 LI 하는 자, 계속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오다가 한번 풀려줄 만한 타이밍에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공을 만나게 되면은 저 마음속 깊이 좀 짜증이 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표정이 보입니다, 지금. 네. 자, 임성균 선수에게 또 기회가 왔어요. 더블 쿠션. 쿠션 맞고 드디어 득점을 올려놓는 9대9. 완벽한 시스템에 의존한 두께, 당점, 힘 배합. 너무나 깔끔했어요. 네. 자, 기본 배치의 옆돌리기는 아니지만 그닥 그렇게 어려운 배치는 아닙니다. 스핀샷 빠뜨리지 않습니다. 10대9 다시 역전. 자, 선수들마다 이 공의 스타일 그런 색깔들이 있는데 이렇게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감각을 찾아나갔을 때 일목적구 컨트롤에 의존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임성균 선수는 더욱더 점점 더 씩씩해지는 스타일이에요. 살짝 뺐고요. 뒷공간. 김병호 화이팅! 자, 일단 키스가 빠질 수 있는 두께감과 회전력. 자, 나쁘지 않았는데 빨간 공 공간이 넓었습니다. 네. 제대로 걸렸죠. 네. 자, 중하단 그리고 원쿠션 수직각으로 만들어 놓고 내려갈 수 있는 1.5팁의 회전입니다. 김봉희 선수 웃지도 않아요. 네. 직접 본인이 경기하는 듯한 그런 네. 표정입니다. 평소에 보면은 김범희 선수하고 김병훈 선수하고 뭐 굉장히 티격태격하는 일들 많아요. 진짜 부녀지간 뭐 대충 그림 나오잖아요. 근데 하지만 서로를 위한 간절함은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팽팽함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김병우 선수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배치가 만들어지고 있고, 자, 계속 참고 있죠. 분명히 기회는 올 거거든요. 자, 빨간 공이. 자, 빨간 공이 방해하나요? 김병우,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빨간 공이 빨간색인 게 싫어요. 무슨 색이었으면 좋겠네요. 좀 평화로운 색이거나 뭐 파란색이나 아니면 뭐 녹색. 네. 한번 건의해 보세요. 자,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비껴치기 득점 가능합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득점 만들어내네요. 네, 정통으로 맞춰도 간신히 맞춰도 득점입니다. 네. 어쨌든 잘 맞췄어요. 자, 그리고 내공이 일직선상에서 밀려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한시 방향 회전을 약간 줄이는 그런 당점을 선택했어요. 한 번 더. 연속 득점. 12대 10. 자, 두 쿠션의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내공의 힘을 빼준 선택이었어요. 심하게 꺾어냈죠. 5 쿠션으로 맞춰놓는 거죠. 3연속 득점. 이제 남은 점수 2점. 자,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가 와요. 짧게 만들었어요. 좋아요. 4연속 득점. 마지막 한 점입니다. 자, 코너에 꺾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전을 살짝 줄여준 방법과 그리고 힘을 붙이면서 마지막 리버스 핸드의 확률까지 두 가지 다 잘 노렸습니다. 행운의 득점으로부터 출발한 김병우 선수. 이번 9이닝의 4연속 득점으로 이제 세트 포인트. 자, 되나요? 라인 내려옵니다. 좋습니다. 팽팽했던 저울이 결국 9이닝에 기울어집니다. 네,